1000m요? 1000m 전륙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. 동료가 이제 무전기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. 미스터 하면 그 동료 사이퍼가 동료가 한 명이 떨어졌다. 네, 근데 두 번째는 어쩌다가 또 이제 실패가 등반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는데 그 등반이 한 8000m 정도 뭐 넘어서서 정상이 막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진짜 꿈도 꾸지 상상도 못했던 사고가 탁 터진 겁니다. 그때. 어떤 문제가 지금 8000m 넘어서 제가 있는 캠프에 있는 위치까지 식량하고 장비를 수송을 하기로 한 현지 셀파가 있어요. 현지 뒤에. 현지 뒤에. 예. 근데 거기에 거대한 절벽이거든요. 엄청난 절벽인데 이런 절벽이에요. 이런 절벽인데 거기에 줄이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. 그래서 줄을 제가 설치를 다 했어요. 아, 네. 그 중에 이제 두 명 중에 한 명이 올라 둘이 잡고 올라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절벽에서 저런 절벽에서 1000m로 그냥 그 추락을 한 거예요. 1000m요? 1000m 절벽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. 동료가 이제 무전기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. 미스터 하면 그 동료 셀파가 동료가 한 명이 떨어졌다 이거. 위에서 무전기를 듣는데 막 야 너무 겁도 나고 막 어떻게 이런 해피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사고가 터지냐. 그 저도 이제 정상을 포기해야죠. 뭐. 그리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절벽까지 이런 줄을 쫙 저 타고 내려오는데 절벽에서 막 떨어진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막 이런 배낭이 벗겨져 가지고 발틈새 걸쳐 있고 이 자켓이 막 찢어져 있고 신발이 이게 벗겨진 게 어떻게 발틈새 낑겨 있고 하얀 설사면에 이 친구가 막 떨어지면서 튕기면서 막 남긴 막 그 흔적들이 처음 흔적이 막 아이고 오 그걸 보고 내려오는데 그 바닥에 떨어진 줄 알고 이제 막 한참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거미줄이라고 줄 타고 내려는데 먼저 내려간 동료가 이렇게 이제 그냥 막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. 야 어디 어떻게 됐냐 어디 갔냐 하고 딱 떨어진 지점을 그 친구 이렇게 동선을 보니까 이 바닥에 이 크레바스 속 빙하가 갈라진 빙하가 쫙 갈라진 그 크레바스 속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. 아이고. 예. 와 캄캄한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닥이. 그 크레바스 속이 크레바스 속이 엄청 깊은 거예요. 내려갈 수도 없는 거야.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. 어느 얼마 전에 깊은지 깊이를 모르겠는 거야. 포기하자, 내려가자.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울면서 사는 대로 왔죠.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막 짐을 대충 싸가지고 내려왔는데 참 기가 막힌 거죠. 아, 어떻게 이런 사고가 벌어졌으며 내가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친구가 여기 내려와 있어야지. 내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막힐 수 있냐고.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료를 산에서 잃고 찾지도 못하고 시도 못 찾고 돈으로 떨어지면서 동료가 남긴 그 당시 처참 흔적이 와 너무너무 막 미래에서 박혀갖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. 충격이 너무너무 큰 거죠. 그래갖고 와 진짜 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휘말라는 것이 참 이게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 결국 내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. 그러고서 이제 산을 난 절대 이제 안 간다. 아 그렇게 다짐을 안 간다. 충격이 크셔가지고. 이제 산은 이것을 끝이고 내 인생 이제 히말라야도 이것을 끝이다 이제. 절대 산 안 간다 이제. 그리고 이제 산을 그냥 내려왔죠.